저는 애플 민트를 이렇게 컵에다가 해서 이렇게 물 담아서 식탁에다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이게 향이 아주 좋아요. 향도 좋고요. 이거 싱그럽고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물 갈아주면은 여기서 뿌리가 나오거든요. 그거 다시 심어도 되고요. 물을 몇 번만 갈아주게 되면은 여기서 뿌리가 나와요. 그러면 뿌리가 있으니까 이게 더 오래 갑니다. 애플민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애플민트는 다년생입니다. 다년생이라서 물에 꽂아 놓으면은 또 요게 옆에를 이렇게 따져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또 키울 겁니다. 밑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걸 또 수경 재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를 놔두는 것보다 여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를 잘라주면 요 옆에서 싹이 더잘 활성화가 됩니다. 이거는 차를 만들고 이거는 다시 키울 거예요. 물에 꽂아서 수경재배. 지금도 요게 애플민트도 약효가 좋아요. 이게 무엇보다도 한번 심어 놓으면 다년생이라서 계속 이렇게 수확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뿌리도 잘 내려서 기르기도 쉽고요. 애플민트 차도 좋고요. 애플민트 입도 아주 예뻐요. 파란 게 향도 좋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비빔국수를 했는데 애플민트 송송송 잘라가지고 비빔국수 했습니다. 그랬더니 향이 좋아요. 애플민트하고 방아잎하고 같이 썰어서 청양고추 넣고 비빔국수 했는데 넣습니다. 잎은 차를 만들고 수경 재배를 해서 뿌리를 내서 기를 거예요. 여기 위에는 순을 잘라주고요. 이렇게 옆에를 잘라줌으로써 어린 싹이 더 영양이 많이 가서 금방금방 큽니다. 위에는 잘라주고요. 애플민트도 미국에서는 예전에는 약으로도 사용했대요. 애플민트 이렇게 몇 대만 있으면 화분에다 기르시면은 음식할 때 요거 따서 음식에 넣으시면 아주 좋아요.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국수에다가 이거 잘라서 넣으면 아주 향도 좋고요. 다른 음식 할 때도 이거 허브 사용해 보세요. 미나리도 집에서 기르면 계속 잘라 먹고 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년생이라서 계속 이렇게 잘라 여기 잎을 따서 드실 수 있어요. 아, 향이 너무 좋아요. 아주 향긋한 게. 차 만들려고 이렇게 잎을 땄습니다. 씻어서 볶을 거예요. 후라이팬에. 불은 약하게 해서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럼 향이 아주 좋아요. 지금도 향이 좋습니다.
애플민트가 향이 좋으니까 차도 맛이 좋고 향이 좋습니다. 껌에 왜 스피아민트라는 그런 껌이 있었어요. 그런 향이 납니다. 맛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입안이 개운한 그런 차입니다. 불면증에도 좋고요. 말 그대로 애플민트잖아요. 감미로운 향을 가진 애플민트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고요. 입안을 깔끔하고 개운하게 해줍니다. 날씨가 더워도 찬 것만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허브차 한번 드셔보세요. 이열 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찬물은 잘안 먹습니다. 뜨거운 거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은 찬거 좋아하지만 따뜻한 허브차 한잔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